한 주간의 IT 이슈를 모아 되짚어보고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IT 뉴스의 창, 뉴스 트래킹 이장혁입니다. 연평도 사건에 이어 우리 군의 사격 훈련에 대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강경 발언에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여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궈놓은 한반도 평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단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천원짜리 통큰 치킨을 출시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롯데마트가 이번엔 PC 제조업체 모뉴에가 손잡고 29만원짜리 넷북을 내놓아 4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다고 합니다. 롯데마트는 대당 29만 8천원에 1,000대를 한정 판매했고 2,000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내년 2월 초 다시 판매한다고 합니다. 통큰 넷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뉴스 분석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미완성된 새로운 기능을 잘못 노출하는 사고를 일으켜 한때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16일 메모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포토 섹션 등을 포함해 아직 준비가 덜 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직원 실수로 45분간 홈페이지에 노출했다가 서둘러 사이트를 중단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내부 프로토타입이 외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잠시 동안 사이트를 중단시켜야 했고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메모리 섹션은 사용자가 연간 단위로 사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애플에 의해 판매 금지된 스티브 잡스 인형이 미국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2,500 하나로 약 29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17일 포춘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이 인형은 지난달 중국 MIC 가젯이란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출시되자마자 스티브 잡스 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당시 이 인형의 판매 가격은 $99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애플은 초상권을 이유로 인형의 제작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수량이 제한된 데다 스티브 잡스 팬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 인형은 당시부터 수집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고 이후 경매 사이트를 통해 가격이 25배나 올랐다고 하네요. 아이폰이 미국 무역에서 19억 달러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는 공식 통계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810만 달러의 흑자 견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원들이 이 같은 상반된 통계 수치를 비교하면서 단순한 물품 교역상의 수치와 실제 효과상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국에 있는 폭스콘 같은 회사가 미국의 첨단 부품을 사다가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의 허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3 한 대의 생산 가격인 $179 가운데 일본은 34%, 독일은 17%, 한국은 13%를 각각 차지하며 중국 목으로 돌아가는 액수는 3.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00원짜리 닭 한 마리 때문에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통큰 치킨이 지난주 판매가 중단된 데 이어 롯데마트의 통큰 시리즈 통큰 넷북이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에서 30-40만원대에 판매되던 넷북이 20만원 후반대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치킨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것은 맞지만 결코 가격 파괴 소주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지디넷 코리아 봉성찬 기자를 모시고 통큰 넷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큰 치킨에 이어 통큰 넷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통큰 치킨에 대한 논란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뉴스상에서 워낙에 많이 했고요. 또 뭐 불티나게 팔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롯데마트에서 이 치킨에 대해서 이제 너무 저가로 판매해서 이제 주변의 중국 상인들이 이제 뭐 치킨을 뭐 너무 이렇게 가격 파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중단했고 그 다음 날 마침 그 공교롭게 이제 넷북이 29만 8천 원이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롯데마트에서 판매가 된 거죠. 이제 이게 통큰 넷북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이렇게 내는 건 아닌데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롯데마트가 또 저렴한 걸 내놨으니 이제 통큰 넷북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알려진 대로 이때 중소기업인 이제 모뉴엘이라는 PC 업체하고요.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기획한 상품이고요. 넷북인데 약간 CPU는 좀 한 단계 아래급의 이제 넷북
그 장착했다고 해서 조금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통큰 넷북이 29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렴한 가격은 맞지만 가격 파괴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왜 화제가 됐던 통큰 치킨의 경우는 이제 보통 치킨이 최소 만 원은 넘지 않습니까? 뭐 만 오천 원, 비싸게 만 팔천 원까지도 있는데 오천 원에 판매됐기 때문에 거의 할인율이 50%가 넘어서 가격 파괴다 내지는 뭐 통큰 치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통큰 넷북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그 다른 넷북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그 뭐 아서스의 뭐 대표적으로 아서스 그 에이서에서 아스파이어 1 D25 제품이 29만 9천에 출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나 뭐 도시바, TG35, 현대 리베로 등이 20만 원대 넷북을 이미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롯데마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윈도우 7에 OS가 들어가 있다. 스타터 그 윈도우 7 스타터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그 통큰 넷북에 들어가 있는 CPU는 그 앞서서 제가 열거한 그 넷북에 있는 CPU보다는 한 단계 아래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때문에 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넷북의 3세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가 크기가 제일 작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데 배터리는 한 2시간 정도 채 못 가는 걸로 이제 뭐 사본 사람들 후기에 의하면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지만 이 IT 제품들이 원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아주 통이 크게 저렴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통큰 넷북에 대해서 지디넷 봉성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봉성찬 기자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글씨에 갖다 대면 원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번역 애플리케이션 워드렌즈가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퀘스트 비주얼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앱은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 길을 가다가 중요한 간판을 보거나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를 때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번역만 가능하며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확장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드렌즈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기능이 제한이 있는데요. 기능 제한 없는 유료 버전의 경우 가격은 $4.99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데요. 한글 버전이 지원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의 신규 업데이트와 애플 맥스토어 출시, 야후 구조 조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미국 IT 전문 미디어 시네TV의 로디드, 함께 보시죠. 페이스북 went down briefly on Thursday, but the site came back up with a few redesigns. The site now has photo tag suggestion feature, the one that we've discussed here before. It also has new photo layouts and a few other graphical changes. If you don't see them, you will soon. The Apple Mac Store will be open for business on Thursday, January 6th. This brings the iPhone App Store to the Mac, letting you run your apps on your computer. It will be available in 90 countries at launch. Yahoo is going through a pretty significant round of layoffs. Unfortunately, this means that several Yahoo services will be shut down as a result. Daring Fireball reports that the bookmarking service Delicious could be just one of many Yahoo casualties. So where am I going to save my recipes then? I guess I'll move them to Evernote, but I will shed a crocodile tear for Delicious, for what it's worth. Meanwhile, Google is increasingly in hot water in the European Union. The EU is said to be increasing its inspection of Google's practices based on complaints from Germany. The investigation has to do with whether Google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its own services when ranking search results, blocking out competitors. Google Maps for mobile on Android has a few new goodies. First off, they come in 3D. You can also navigate them with lots of cool multi-touch gestures. And they work in offline mode. This means that the maps will cache when you lose your connection and you can still use them. You do need a connection to start the guidance, but if you lose your connection along the way, the map will help you keep easing on down the road. Android users, to get these features, get Google Maps for Mobile 5.0 in the Android Marketplace. 컴퓨터 제조업체 주연테크가 중고 부품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주연테크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날 곽은주 주연테크 노조위원장과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검찰의 주연 테크 회사와 정보 도달청을 각각 사기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주연 테크는 지난 2007년부터 육군본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의 컴퓨터를 납품해 왔는데요. 정부에 납품된 컴퓨터는 정상적인 신제품이 아니라 AS 등으로 회수된 중고 부품을 조립한 재활용품이라며 고발인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연테크 노동조합은 정부의 납품업체 담당 관청인 조달청에 두 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단순 의혹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과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연테크가 중고 부품을 새 컴퓨터에 사용해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 고발 내용을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 조달품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정확한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트래킹 이장혁이었습니다.